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현미의 경제탐사. 네, 분쟁이 참 현장에도 많구나 싶어요. 7088님, 아니 그럼 아파트 세탁기는 몇 도일 때부터 사용 가능한 겁니까? 반드시 영상에만 돌린다 이게 맞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물이 상당히 얼 것 같은 그 정도 온도 있잖아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갈 때 이럴 때는 서로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대략 이 확률적으로 우리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는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송을 하면 거기에 좀 따라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책임 소재를 물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도 이번에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차 유지비도 유지비고 주차 공간 때문에 저는 아예 차 팔고 뚜벅이로 살고 있는데 훨씬 편합니다. 303303님. 아유, 시원하고 결의에 찬 시민이신데 또 이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고민이에요. 자, 우리는 이번에 카드 수수료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현금으로 자영업자 직접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간접 지원책으로 꺼낸 게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상 작은 가게나 개인 택시 영업하시는 분들은 현재도 거의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 더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중앙일보 홍지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드 수수료가 얼마나 내려가게 됩니까? 네, 다음 달 31일부터 연 매출 3억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지금 현재의 0.8%에서 0.5%로 내려갑니다. 이게 전체 가맹점의 75%에 해당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75%이고요. 또 연 매출 3억 원에서 5억 원 가맹점은 1.3%에서 1.1%로 또 5억 원에서 10억 원 구간은 1.4%에서 1.25%로 낮아집니다. 그렇군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가게가 전체의 75%다. 원래 이분들이 0.8% 정도 냈는데 0.5로 내린다 이렇게 되면 인하 폭은 왜 0.3씩 내려가는 걸까?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이게 2012년부터 도입이 된 제도인데요. 적격비용 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적격비용이라는 건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 그러니까 금리 같은 변수들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또 업무 원가, 신용 리스크 이런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 비용을 금융당국이 산출한 값입니다. 이 제도가 2012년부터 도입이 돼서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저금리 상태가 유지가 됐잖아요. 때문에 카드사들이 조달 비용이 줄었고 또 비대면 영업이 늘면서 인건비가 줄었다. 그래서 한 0.3% 정도는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드사들은 반기진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카드사 수익 구조를 보면 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그리고 카드론 이자, 또 자동차 할부금융 이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에서 수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용판매 부문,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 부문은 2019년부터 오히려 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판매 부문 적자를 카드론 그리고 자동차 할부금융 이자로 메꿔왔는데요. 앞으로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부터 DSR 규제에 카드론이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론 판매를 크게 늘리지 못하게 됐고요. 또 금융위에서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에 부수 업무를 확대해주겠다. 이렇게 나름의 당근책을 꺼내놓긴 했는데요. 카드 노조는 본업에서 돈을 못 벌게 하고 부수 업무를 늘려주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도 지금 뭐 페이에 치이고 여러 가지 경쟁 상대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우리도 살아야겠습니다. 소비자 혜택이라도 줄입시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혜택이 많이 이미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이자 할부 가맹점 수가 2018년 382만 개에서 올해 315만 개로 줄었고요. 또 무이자 할부 승인 금액 역시 같은 기간 74조에서 58조로 약 20조 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수익 보전을 위해서 카드사들이 부가 서비스 혜택을 줄이거나 혜택이 좋은 카드를 단종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른바 해자롭다. 해자카드를 단종시킨다. 연회비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은근히 올라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수수료에서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연회비를 좀 늘리자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6월 기준 카드사 연회비 수익이 5,500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2019년, 그러니까 2년 전과 비교를 하면 약 16%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으로 어쨌든 혜택을 보게 되긴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약 4,700억 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절감될 것이다. 이게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특히 영세 가맹점의 경우 약 40%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이번 수수료 개편안을 보시면 매출이 적을수록 수수료 인하 폭이 큽니다. 그래서 3억, 매출이 3억 원 이하다. 예를 들면 매출이 2억 원이다 라고 하면 연 카드 수수료가 약 145만 원 냈던 것이 앞으로는 87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연 매출 10억 이하 개인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1.3%를 세액공제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로 0.5%를 내고 또 세액공제로 1.3%를 돌려받고 이런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게 궁금한데요. 왜 카드 수수료를 시장이 안 정하고 나라에서 정해주느냐 이런 의문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있는데요. 이 여전법에 따르면 3년마다 적격비용 산출 작업을 거쳐서 다음 해에 바뀐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는 사기업인데 이 사기업의 서비스 요율을 나라에서 정해주는 게 맞냐라는 의견도 말씀하신 것처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는 건데요. 반대로 카드사가 이제 법에 의해 규제를 받지만 또 반대로 수혜를 입은 측면도 있습니다. 뭐 의무수납제라고 해서 가맹점은 무조건 신용카드를 받아야 한다. 또 카드로 결제할 때 현금으로 결제할 때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네. 이런 규정으로 카드사들을 카드 소비를 많이 장려를 해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혜택을 본 측면도 있고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많군요.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홍지우 기자였습니다. 올 한 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